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변재준의 건강정보. 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너스톤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건강정보는 또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하고요. 또 유방암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뭐 자궁경부암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자궁암과는 좀 다른 거죠? 네, 자궁암이라고 하는데요. 자궁암은 이제 자궁은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궁에 몸체가 있고요. 그 몸체의 끝부분에서 질하고 연결되는 자궁의 끝부분을 자궁경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궁 본체에도 몸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 자궁경부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암은 서로 다른 암입니다. 그래서 본체에 생기는 암은 자궁내막암이라고 하고요. 자궁경부, 자궁의 끝에 생기는 암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자궁암은 대부분이 다 자궁경부암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궁경부암을 자궁암, 자궁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자궁암 그러면 그게 그냥 자궁경부암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라고 해서 자궁경부 표면에서 브러쉬나 또는 면봉으로 세포를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자궁암 검사, 자궁암 검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찰 방법, 그러니까 세포를 떼어내서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칼이라든지 이런 걸로 떼어내는 게 아니에요. 면봉이라든지 브러쉬로 떼어내기 때문에 하나도 통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짝 세포를 채취해서 이것을 염색을 해서 관찰을 하는데 이 관찰 방법을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파파니콜로입니다. 파파니콜로.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검사 방법을 펩스메어, PAP, 이 파파니콜로의 앞 이름 그 영문자 세 개를 따서 펩스메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펩스메어라는 게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고 지금까지 쭉 쓰여왔던 거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를 해서 자궁경부에 있는 바이러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그래서 HPV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있는 보는 검사를 이 추가로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 HPV가 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HPV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약자입니다. HPV.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이 HPV에 의한 거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궁경부에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은 자궁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PV 바이러스를 미리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자궁경부암의 위험이 높은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 그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하게 다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HPV 검사가 펩스메어와 함께 자궁경부암의 조기 발견 검사로 쓰이는데요. 다만 이 HPV 검사는 30세 미만에서는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30세 이후에만 효과가 있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HPV라는 걸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뭔가 좀 위험이 더 있는 거지 사실은 발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인 거죠? 그렇죠. 이게 있으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져서 무언가 다른 조치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요, 이 조기에 발견한 이 검사를 매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지금 이제 그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내셨을 거예요.
자궁암 검사를 매년 한다, 뭐 1년마다 한다, 매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지내오셨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규모 연구로부터 지금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여러 가지 그 자궁암 조기 발견에 대한 권장 사항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궁암 검사는 이제는 매년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아까 이제 30세 이하 여성에게서 HPV는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뭐 그거에 대한 이유나 이런 건 있을까요? 그것은 30세 이후에 HPV의 감염이라는 것이 자궁암의 발병을 잘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0세 이후의 사람에게서만 자궁암의 발병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유고요. 자궁 경부암 검사는 21세에서 65세까지 시행을 합니다. 21세 미만의 여성에서 시행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자궁암의 발병이라는 게 21세 미만에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에서도 자궁암 조기 발견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에서 새로 발병하는 자궁암은 별로 없다라는 게 밝혀져 있죠. 대개 65세 이상에서 자궁암을 앓으시는 분들은 65세 이전에 발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궁암의 조기 발견 검사는 21세에서 65세까지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검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이렇게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발병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검사 간격은 21세에서 65세까지 펩스메어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1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펩스메어만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세포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쓸 때는 3년마다 하고요. 30세 이후에는 HPV 검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HPV 검사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에서 만일에 펩스메어와 HPV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바이러스성이니까 이 바이러스가 예방 접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HPV라는 것이 몸에 감염이 되면, 자궁 경부에 감염이 되면 자궁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HPV라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을 하고요.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은 미국에서는 9세 때부터 벌써 시작을 합니다. 9세에서 26세 사이에 세 번의 예방 접종 또는 예방 접종 약에 따라서 두 번만 맞아도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두 번 또는 세 번의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HPV가 감염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했던 건요, 이 예방주사가 26세를 네. 넘어가도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요. 네, 그거는 현재 나와 있는 약이 어느 연령을 대상으로까지 그 연구가 되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약들, 시판되는 약들은 그 연구의 대상이 26세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그 연구 대상이 더 확장이 되면 그 허가가 26세 이상에서도 그 유용하다라는 게 밝혀지면 26세 이상으로 허가사항이 더 연장이 되고 20세, 6세 이상에서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9세에서 26세까지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제 자궁 경부암에서 넘어서 이제 유방암 조기 발병 검사에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몇 가지 또 최근에 바뀐 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유방암 조기 발견하는 검사 방법은 유방 엑스레이입니다. 예, 그 유방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유방 엑스레이가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찍는 유방암 그 조기 발견 엑스레이는 그 스크리닝 맘모그램이라고 해서 실제로 유방에 무슨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유방에 뭐가 뭐 분비물이 있다든지 뭐 피부에 무슨 변화가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렇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찍는 엑스레이하고는 다른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조기 발견 검사를 뭐 언제 나이가 언제부터 합니다 또는 2년마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서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그 엑스레이로서 검사를 할 때 우리가 50세 이후에 2년마다 한다 이런 이야기지 어디가 아플 때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유방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 또 초음파 검사나 또는 다른 종류의 검사를 추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는 50세부터 네. 시작되는 건가요? 네. 50세부터 하는 것으로 권장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바뀐 사항입니다. 벌써 한 바뀐 지가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13년에 바뀌었으니까 4년 됐네요. 그전까지는 40세 이후의 여성들은 매년 유방암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권장사항이었었는데 40세 이후에 1년마다가 아니라 이제는 50세 이후에 2년마다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유방암 검사는 50세부터 시작을 해서 75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75세 이후에는 사실은 나이가 더 많이 든다고 해서 유방암이 더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75세 이후에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는 75세 이전에 발병한 것이 늦게 발견되거나 또는 75세 이전에 발병해서 치료받았는데 그게 재발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유방암 조기 발견 검사는 요약을 하면 50세에서 75세까지 2년마다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다른 변화가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매달 생리가 끝난 이후에 자기 유방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가지고 변화가 있으면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으십시오. 매달 자가 검진을 한다. 매달입니다. 매달 자가 검진을 한다라는 것이 권장이 됐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거 별로 의미 없다. 본인이 만져보는 것은 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아무런 의미 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는 자가 검진은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조금 새로운 정보네요. 네. 사실은 이제 여자분들이 그렇게 자주 한다고 네.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 변재준의 건강 정보, 자궁 경부암 조기 발견 검사, 이어서 유방암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해서 코너스톤 의료원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